신동 12살 남승민 인사 올립니다. 환영합니다. 아이고 우리 승민이 인사로 잘하네. 지금 막 선글라스가 지금 삐뚤어졌어요 지금. 나 흔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무대를 장악해버렸어요. 그야말로 등장부터 그리고 목소리부터 몸까지 웨이브가 와. 살아있네. 살아있어. 아 진짜 범상치 않아 어떤 꺾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대단한 친구가 나왔어. 어쨌든 각설하고 박인민 씨. 네. 일단 박인민 씨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? 사실 저는 남승민 군을 봤어요 한번. 어? 어디서? 아 그 지방 행사장에서. 오. 같이 사진 찍지 않았나요 형이랑? 네 맞아요. 아 맞습니다. 노래하는 것도 지금 저는 처음 들은 게 아니라 꺾기 자체가 아, 저보다도 좀 나은 것 같은 느낌. 이야. 아니 근데 트로트 가수 박인민 씨는 이렇게 친절하고 있는데 광희 네. 씨는 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표정을? 아니 꺾기도 굉장히 잘 꺾는데 네. 왜 노래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흔들었고 정신없게 만드냐 이거예요. 노래에 집중이 안 돼요. 머리 저도 정신없잖아요 머리 흔들어가지고. 왜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? 왜 그렇게? 아니 자고로 머리를 흔들어줘야지. 박자랑 꺾기가 제대로 사는 거거든요. 그러면 머리 안 흔들고 한번 잡아볼게요. 예. 한번 불러봐요. 시작. 곤드레. 곤드레 만드레. 안 되잖아. 안 된다. 예, 나 두고 하나 둘 셋 파. 곤드레 곤드레 만드레. 아. 나는 지. 아. 아니 그러면 머리는 흔든다 쳐요. 손은 왜 흔드는 거야? 손은 아니 거야? 손은 똑같이 당연히 이렇게 손을 움직여줘야지. 아니 심지어 머리 손뿐만이 아니라 막 눈썹도 움직이면서 예. 눈썹 갖고도 하는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좀 알려줘 보세요. 박진희 씨도 저 말씀하실 때도 손과 머리를 예, 뭐잘안 써요. 뭐 체키라우 예야 이거 안 하면 체키라우 예야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. 어. 그렇죠. 예예. 예. 자 한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. 네 저희 웨이브 트로트 강의는요 이렇게 몸을 그 흔들어 대야 되거든요. 네. 네 보면요 몸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. 네. 네 또 이렇게 몸을 이렇게 흔들어 줘야지요. 시작. 오. 노래는 어떤 걸 불러요? 네 저요 이런 건 되게 삼바로 불러요. 삼바 가보죠. 삼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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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. 춤을 추고 있는 그대. 삼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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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스러운 나의 그대. 네 이렇게 불러요. 삼바 풍의 노래는 이제 흔들어주면서 A 한번 가볼까요? 트로트 도전. 노래는 서야 마시죠.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거대로 해주세요.